맞벌이 부부인 현진 씨의 일상은 여느 주부와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최근 언니 박현주 씨의 딸, 그러니까 조카를 맡아 키우면서 퇴근길에 어린이집에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관찰 5일째 되던 밤. 박현진 씨가 커다란 가방을 싣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늦은 시간, 그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데. 차는 도심에서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어가더니 외딴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곧이어 박현진 씨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왔는데? 왔어. 내려. 대체 이곳은 어디일까? 확인한 결과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박현진 씨는 왜 늦은 밤 이 요양원을 찾은 것일까? 잠시 후 우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진 씨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던 친정어머니 김영숙 씨였습니다. 엄마, 답답해서 밖에서 마음대로 못 나가고 근데 현진아, 근데 내가 나 혼자 뜨거워서 이거 무슨 소리야?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런데 계속 나가겠다는 엄마 김영숙 씨와 이를 말리는 딸 현진 씨, 머니의 실랑이가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왜 박현진 씨는 우리에게 엄마의 행방을 숨겼을까요?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박현진 씨, 김영숙 씨. 최하 의사님 PD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기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뭐야, 당신들 나 미는 거야?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 필요 없어! 아저씨, 카메라 치워요! 뭐하시죠? 아저씨, 흥분하지 마시고요. 딸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에도 김영숙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작스런 친정 엄마의 등장, 그리고 뜻밖의 말. 과연 그녀가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양원을 떠나 경찰서에 도착한 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때 이 어머니 내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날 찾아가줘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고 김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랜 도피 생활의 김 씨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제 조사 시작해도 되겠죠? 네. 그 사위 이영훈 씨를 본인이 직접 살해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그날 상황이랑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놈은 민간이 아니야.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항상 편하게 지내는 날은 없었어. 근데 그날은 이러다 우리 딸 죽겠구나 싶은 게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 그날 큰딸 박현주 씨에게 전화가 온 건 새벽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가 오면 가슴부터 뛴다는 김 씨. 그런데 그날 딸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집을 나와 택시를 탈 때까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김영숙 씨. 도착해보니 딸 박현주 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태연하게 씻고 있는 사위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 후 김영숙 씨는 주변을 정리하고 강도가 들었다며 119와 이웃에 알렸던 것입니다.